이처럼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 대신 백과 돈이 통하지 않나 싶어서겠죠. 청년들의 분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허탈함.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좀 화가 나죠. 공공기관 10곳 중 8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른바 흙수저라는 이유로 백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빼앗기는 불공정한 사회. 노력해서 뭐 하냐는 자주 섞인 질문은 박탈감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맥이나 그런 거로 해서 취업이 됐다는 것을 노력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제 자기 사람을 뽑겠다 그거니까 이제 좀 뭔가 저의 노력이 다 헛 좀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단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청년의 부모들도 착잡해하고 또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세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물려준 세상이 애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세상이 나라가 된다는 거는 되게 가슴 아프고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희망마저도 앗아가버리는 반칙과 비리에 대해 청년들은 꼭 고쳐달라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